이 왕래가 없으니까 조광 부르는 걸 이름은 들었어도 더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 저 75군 80부가 살았어도 네네. 이거 이 근방에서는 김포군 내에서는 제일 큰 동네였을지도 몰라. 김포군제 예, 예. 통진이 지금 사대면이거든. 예, 예. 지금 이제 통진읍이 새 생긴 거고 예. 마성원도 새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그냥 붙여가지고 만든 그럼, 거죠. 근데 통진 사계면이 지금 월건면 하성면 양천 백곳이 통진이야. 예, 그렇죠. 그 예, 통진이야. 예, 예, 예. 통진현이어 되지만 군알이라는 말이야. 그 삼교 예. 있잖아. 예. 통진읍이 군알이거든 옛날에. 지도에도 그렇게 있어요. 외정시대 때 우리 핵개정기 때만 해도.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소개를 이렇게 강제 가서 철거를 당하지 않았어.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개곤지 땅에 와서 술죠. 여기 살고 있잖아. 예, 예. 조강을 예, 우리 속에 나온 사람들이 나부터 돈이 나서 위원회 가서 그냥 항의를 해가지고 조강을 살려놨지.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개공리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현재 여기도 우리가 개공리 3-9번지야 이 예, 중간이. 예, 예. 우리 집도 다 개공리고. 그런데 우리 조강 사람들이 이게 통지는 옛날에 조강으로 끌어난다고 조강 지금 마성이 조강거리가 조강 민노라고 있잖아. 맞습니다. 거기 그 예, 예. 다 조강 들어오는 거리거든. 예, 그 예. 지금 저 시 통진시 시내가 예. 그런 데인데 어떻게 조강을 없애냐. 조강 사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사겨놨어. 그렇지 않으면 잘하셨어요. 우리 개공이 그냥 몇 번 개공 1,2로 들어가는 거지. 개공이 1,2 땅이니까 현재. 그러니까 저 뭐 지영 의원도 다 알고 있지만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조강포구 대동에서 본 80가 77호가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살다가 어떻게 고향을 있냐고. 그래서 그냥 향후회라는 걸 조직을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30년이 넘었어. 향후회 조직권이가. 그러니까 서울 인천 뭐 어디 뿔뿔이 땅 가서 살잖아 그냥. 예, 예. 그 사람들이 지금도 어떻게 모여서 저 우리 아우님도 바로 예, 우리 집 옆에 사는데 어때 회원들이 어때도 그냥 어때도 향회를 해. 예, 지금도요. 아이고 참. 얼마 전 회원이 많으시겠어요 이리저리. 많았지. 예.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또 뭐 이렇게 나이 먹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래서 이제 좀 힘들었는데. 어때도 유지하니까 철책이 좀 허물어지고 제방도 모래지고 가서 옛날 그 마을터가 그대로 복원되면 참 좋을 텐데. 아, 통일돼서 왔다 갔다 오면 더 좋고. 그렇죠. 이 강에서 네. 고기 잡으면 더 좋고. 아이고. 그래서 이청 의원은 몇 번 영안에 영안이 있잖아 여기. 그 사람 내 거기서도 또 해서 거기서도 그냥 술 한 잔씩 먹으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뭐 몇 번 여기 들어왔지. 제가 의회 일정이 있어도 그냥 그래요. 여기 조강 일정 있으면 다 지켜보고 옵니다.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 아유 저.